네, 5장입니다. 제왈 송시 삼백호대 수지 이정의 불달하며 이걸 사라고 안 읽고 시라고 읽습니다. 시여 사방에 불릉 전대하면 수타나 역해 이위리요. 저는 독야라 시는 본 인정하야 해물리하님 가이 험풍속지 성쇠하며 견청치지 득실이요 기언이 온후화평하야 창업풍유라 고로송지제 필타로정이 능언야람. 정자왈궁경은 장이치용냐니 세지송시제 관능총정이 전대호와 연즉히 소학자는 장꾸지 말리니 자는 학자지 대환야라. 여기는 그 학문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송시 300호대. 이 송자는 외울 송자입니다. 시경이 총 300 지금 다섯 편인데요. 그거를 그냥 300편 이렇게 합니다. 시경 300편을 다 암기했어도 수지이정에 불달하며 그 사람한테 정치를 맡겨서 정치로서 맡겼을 적에도 그 정치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며 이 시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시경에 있는 시가 정치하는 것부터 민간 생활부터 다 있거든요. 종묘 제례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도 정치를 맡기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구만 이운 거가 되겠지요. 그게 바로 불달입니다. 또 시여 사방에 이걸 이제 지금은 사신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시신 뭐 이렇게 읽었나 봐요. 그래서 시라고 읽습니다. 시여 사방에 사방으로 사신을 보내매 불능 전대하면 능이 오로지 대답하지 못하면 이건 뭐 뻔한 일인데요. 우리가 사신을 보낼 때 지금 말하면 해외 특파를 할 때 그 사람한테 꼭 답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정부 방침이 이런 방향이다라고만 해주지, 그죠?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묻는 말에 따라서 자기 능력과 소화를 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그 방향대로 벗어나지 않게 답변을 잘 하는 거. 그것이 전대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만약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한다면 그건 정말 아까 말한 교주 고슬이 되지요. 그건 절대로 통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 나라에서 질문 나오는 대로 상황대로 우리 방침을 이렇게 자기 표현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전대입니다. 이 사방으로 사신을 가서도 능히 그 자기 주관대로 그 방향에 벗어나지 않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수다나 역해 이위리요. 비록 공부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 또한 어디다가 써먹을 것이냐 이거죠. 쓸데없다 그죠? 저는 독야라 전자는 이게 오로지 전자인데 자기 혼자 유독 혼자만이 그런 뜻이에요. 시는 그럼 시라는 건 뭐냐? 시는 본 인정하야
시는 인정의 근본에서 사람의 감정에서 타오르난 거지요. 해 물리하니 사물의 이치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히 험 풍속지 성쇠하며 그 시를 읽음으로써 풍속의 성쇠를 징험할 수 있어요. 아, 이 동네 가니까 노랫가락이 아주 흥이 나고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저 가요반세기 같은 거 보시면 1950년대쯤에서 60년대까지 나온 것은 피난길에서 했던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같은 그런 데가 있고 이게 시대별로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반영한 것 중에서 각 지역의 정세를 반영한 것이 시경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15개 지방의 민요 또는 15개 지방의 노래를 채록한 것이 시경의 풍입니다. 아라는 것은 풍아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는요. 아라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파주 군청에서 무슨 의식을 할 때 쓰는 노래들. 이게 그런데 이제 각 지방마다 틀리겠지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거를 채취한 것들이 이제 압니다. 소아, 대아. 그리고 송은 이제 송축하는 글이지요. 그게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거기서 바로 가히 험 풍속지 성세라는 말 볼 수 있어요. 견 정치지 득실이요. 또 정치의 득실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노래만 들어도 백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사 속에 원망이 섞여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연이, 그런가 하면 시로 표현한 그 문구, 말이 온후 화평하야. 아주 온화하고 두텁고. 시인의 마음은 충우하다고 하지요. 글을 잘 쓰는 사람, 특히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그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 시를 쓸 때 온후 화평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어 풍류라. 이 장자는 아주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풍류는 뭡니까? 비유를 잘한다. 우리 풍자를 잘한다 그러죠? 풍자를 잘한다. 고로 송지제 그러기 때문에 시를 그 암송하는 사람들이 필다러정이 능은해라. 반드시 정치를 맡겨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면서 말도 또한 충우하게 잘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정자발 궁경은 장이 치육년이. 이 궁자는 연구할 궁자예요. 공부할 궁자입니다. 여기서는요. 정자 말씀에 경서를 공부하는 것은 그죠? 장차 용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 뭡니까? 배우는 것은 써먹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세지 송시제 관응 종정이 전대호와. 그러니 세상에 시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과연 능 종정이 전대와 정치를 따라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대답할 수 있느냐. 그 사람한테 맡겼을 때 정치도 잘하고 사진을 보냈을 때 다 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답은 아니다 그 말이죠. 연즉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기소학제 학자는 장꾸지 말리니 차는 학자지 대완년이라. 그렇다면 그 배운 바는 뭐냐 이거지. 배운 것은 장꾸지 말. 이 문구만을 이운 것일 따름이니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이렇게 줄줄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천은 너무도 못하니까 참 이 구절이 아주 가슴 뜨끔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장차 이 경서 한 줄을 배우는 것은 경서는 이 경서할 때 경자는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나 미국 대륙이나 어떤 대륙에 건너가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 그런 글을 경이라고 했습니다.